3포인트부터 성공을 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특히 이 블루민조트의 강민구와 수롱피아비 조합이 또 막강한 카드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지난 시즌 뭐 그 두 조합은 너무 좋았어요. 예. 말 그대로 블루원의 이 팀 리그 필승 카드기도 한데 네. 출발부터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자세가 좀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파란 공 왼쪽을 쳐서 길게 세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수롱피아비 선수인데요. 네, 여기선 일단은 흰 공이 내 공이 원투 맞고 흰 공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흰 공을 먼저 보냈다가는 짧을 수가 있는데, 아, 지금은, 지금 강민구 선수가 지금 좀 파란 공을 먼저 치게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좋지 않은 자세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죠. 그리고 또 흰 공이 먼저 올라가게 하면 내 공 컨트롤은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예. 얇게 쳐서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그렇게 샷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웰컴 저축은행의 김임권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TS 샴푸 프라다게 활동을 하다가 네. 이상규 선수와 상당히 뭐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현민 선수가 비롤 위마지 선수와는 뭐 세 시즌을 같이 뛰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껍게 스핀볼을 부사했죠. 예. 아, 네, 살아 있습니다. TS에서 이적한 김임권, 그리고 휴원스에서 이적한 최혜미. 세 팀에서 새롭게 지금 합을 맞추는 두 선수기도 한데, 네. 일단 지금 출발은 노란 공이 좀, 오, 잘 뺐는데요, 노란 공은. 잘 쳤습니다, 최혜미 선수. 드디어 네. 하나 들어갔어요. 이번 뱅크샷은, 굉장히 큽니다. 네, 노란 공도 지금 파란 공 오른쪽으로 두껍게 잘 빼냈고, 내 공각도 힘 조절로 아주 잘 풀어냈죠. 예. 네, 잘 쳤습니다. 개막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두 팀. 여기서 혼합복식을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가면 다시 동점이거든요. 네. 회전 좋습니다, 지금. 네. 네. 김인권. 오늘 뭐 두 팀에서 혼성 스카치에서 처음으로 네, 연속 득점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옆 돌리기 참 안정감 있는 철입니다. 예. 지금 원백 넣어치기와 걸어치기가 있거든요. 걸어쳤을 때 노란 공이 투 쿠션 이후에 파란 공만 안 때리면은 그걸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나치게 두껍게 맞았죠. 뱅크샷 이후에 두께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조건이어서 쉽지 않았죠. 수롱피아비 선수가 좀 득점 맛을 좀 봐야 될 텐데 예. 지금 득점 해낼 수 있는 배치입니다. 비껴치기 이번에는 드디어 들어갔네요. 9번째 이닝 만에 오늘 첫
포인트를 신고하는 스롱티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민구 선수에게 공이 3뱅크가 갔거든요. 예. 강민구 선수가 3뱅크 워낙 잘 풀어내는 선수예요. 조금 추격의 네, 장면이 지금 기대됩니다. 아, 강민 선수 감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예. 아, 지금 공 최혜미 선수가 이 공을 지금 더블 쿠션으로 공략한다면 참 가기 어려운 길이죠. 예. 포쿠션의 길이거든요. 아, 횡단을 바로. 오! 오, 저는 이 길이 있어도 최혜미 선수가 이 배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들 놀라죠. 네. 아, 스트로크 잘했어요. 완벽한 네, 공략을 보여줍니다. 네. 뭐 저런 샷 한번 성공시키고 나면은 짜릿합니다. 그렇죠. 일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세트 상황에서 김인권 비껴치는데요. 네, 마무리 되죠. 마무리 됐어요. 야, 이렇게 되면 웰컴 저축은행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 아, 최혜미 선수의 활약이 아주 괜찮았던 예. 4세트. 아. 일단은 4세트까지 보면은 웰뱅 피닉스는 지금 여성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고. 그렇네요. 네, 1, 3세트는 지금 뭐 사파타 선수가 잘해준 거죠. 굴론 리조트의 필승 카드로 평가가 됐던 강민구와 스롱피아비 조합. 야,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이번 경기를 내줬습니다.